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세를 만난 너희들에게 거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온 그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때때로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거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모습을 조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뺏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뺏어버립니다. 8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크나큰 축복이 주어졌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 그것을 걷어버리세요.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그 사람에게 대신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잠깐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면류관이 있는데 누군가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정성,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은 가히 다른 사람이 모방을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년에 나태해져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본 그에게 하나님을 섬기던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너에게서 뺏어 내 신복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나라를 뺏어버리겠다는 거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네가 믿는 신복 너 부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내려오면 에스겔서 26장 성경 말씀의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왕이라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가운데 한 가지가 너에게 있는 재물을 내가 뺏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무심한 당신의 마음에 철학에 맞지 않을 때에 계속 지켜보시다가 안 될 때는 권력도 뺏어버리고 재물도 뺏어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보았습니다. 재물도 가져보았고 많은 사람들도 거느려 보았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오늘 나는 과연 이 8명의 사람들이 소개되는 각 시대 사람들을 소개할 때 나는 과연 그 8명 가운데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역시 이 말씀은 하나님 주신 성경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조명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8명 가운데 제가 그 자리에 있는지 제 자신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깨닫길 원합니다. 피차 우리 동일한 은혜를 받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 병이 무엇인지 영적인 병이 들었다면 이건 제거시켜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주신 자한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뺏어버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을 걷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님께서는 임기가 마치기도 전에 그 직분을 내놓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받은 분량이 감당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군데만 여러분께 더 소개하겠습니다. 욥기서 9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뺏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왜 뺏어갑니까? 그렇게 누가 감히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분이 계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 눈이 안 보입니다. 첫 번째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의 장자 축복이 첫째 아들 것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에게 있는 것을 뺏어서 야곱에게 줘버립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에서와 야곱은 이삭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두 형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라는 형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죽을 쓰고 있었을 때 에서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을 나 좀 먹게 해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 축복을 내게 주십시오.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말하기를 이 에서가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줘버립니다. 대신에 죽 한 그릇을 먹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후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은 이 에서의 창세기의 이 사건을 가리켜서 후세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이 사람에서 이렇게 정언거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망령된 에서와 같은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그런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 명분이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일입니다. 근데 배를 채우는 것은 뭐냐면 육적인 일입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영적인 교회 안에 기도하는 생활, 예배 생활, 믿음 생활 무시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발등이 지금 불 떨어졌는데 무슨 그 예배가 중요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늘 에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돕는 방법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했는데 영혼이 잘된다는 건 뭡니까? 하늘의 복을 받아야 땅의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풀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라고 하면 병이 들어옴을 막아내야 됩니다. 못 막아냅니다. 오늘 보니까 무슨 병이 들어와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일을 우린 기약 못합니다. 전부가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일을 우선하지 않고 세상 일을 우선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에서라는 사람은 육의 것을 좋아했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좋아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상황이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야곱에게 모든 게 다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신 것 혹시 내가 예수님을 악세사리처럼 믿어왔다면 그분이 주체가 되십시오. 내 신앙에 내 생활 인생의 중앙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인 일을 무시했던 에서의 장자권은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지도자권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기력이 다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120세가 되었어도 그는 청년과 같았고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 했습니다. 굉장히 혈기 왕성했던 그는 건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모든 것이 그쪽으로 넘어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는 순간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 일생은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 군데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반석을 말씀으로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반석을 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흥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0장 1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에게 물을 내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명하라는 것을 지팡이로 두 번 쳐버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기서 하나님은 강구도 없고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가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모세가 서버렸습니다. 그리고 명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팡이로 혈기로 쳐버렸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시더니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기서 그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권을 체인지 되게 됩니다. 그쪽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 무슨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은 작은 일이 감동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무슨 일이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아이가 성적이 1점이라도 올라갔을 때 이 아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아이와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너 성적이 1점이라도 더 올랐다. 하나님 그 작은 일에 얼마나 감동받으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으려 내가 다 가로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도자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소한 일이라도 전부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여, 내 인생을 컨트롤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권이 사무엘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40년 동안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린아이입니다. 한나 어머니가 이 아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다 데려다 놓고 이 성전에서 사무엘은 자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엘리는 자기 처수에 누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처수가 되는 자기 집에 가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에 누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철부지 사무엘은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궤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두 돌판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늘 말씀 곁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의 제사장권이 40년 동안 제사장으로 있었다가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뺏어서 사무엘에게 넘겨버리는 것은 뭘 말씀하냐면 직분을 받은 자가 사명을 가진 자가 게으름을 피울 때에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가서 누워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말씀 곁에서 그런 자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가정에 돌아가면 아버지 어머니 자리가 그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가정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 오면 화강교회는 여러분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로 12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또 이 축복권이 넘어갑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의 이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 있는 것을 뺏어서 다윗에게 줘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뺏겼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여기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왕은 왕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자신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무엘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집례하면 안 됩니다.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제사 직분 집례라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 목회자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대신 예배를 내가 집례해야지 해서 사무엘 제사장이 설 자리에 자신이 서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무엘이 왔습니다. 이 관객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왕이여 당신은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정신없는 짓을 했습니다. 당신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한 말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버려져 버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는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의 기름 부음이 다 다릅니다. 주신 직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왕으로 있었던 사울이 이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의 자리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가 섰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제껴버립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자리는 저는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가 없으면 그 아버지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그 가정에 없습니다. 어머니 자리는 어머니 그 자리가 어머니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직분 받으셨는데 그 직분은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이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를 지켜야 됩니다. 절대 다른 직분을 받은 사람한테 간섭도 하지 마십시오. 내 직분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 사울왕을 통해서 사무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빼앗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행운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계속해서 다섯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가룟유다의 사도권이 마띠아라는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은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열두 사도,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의 사도 중에는 열두 사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가 그 속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뺏겼습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에게 이 사도권이 넘어가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룟유다는 한마디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그 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썩어 시체가 된 나사를 무덤에서 살려내셨던 것을 가룟유다가 보았습니다. 풍랑이란 바다 위를 예수님 걸어오실 때도 보았습니다. 오빙의 사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 차게 넘치 거두는 현장도 기적의 현장 보았습니다. 전부 주님이 하신 일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이 자신 눈에 두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돈으로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권이 엘리사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일어난 일인데 이거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에서 불 끌어내린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망해가는 민족을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흠하게 무너져버립니다. 그 사건이 어딨냐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노뎀나무 아래 누워서 사명을 거부해 버립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나 주님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나서 하나님 앞에 감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 죽입니다. 그 말 한마디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어떻습니까?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했습니다. 시험에 드는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장 모든 것 다 팽개쳐버립니다. 나 사명 이거 직분 하고 싶지 않다고 욕만 먹는 일을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하루 여기서 더 이상 안 써버립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달래도 안 됩니다. 천사가 와서 아무리 달래줘도 안 됩니다. 하나님 불러서 호렙산까지 데려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엘리사를 너를 대신해서 선자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 불병과 불말 타고 하늘로 데려가 버립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뭘 느끼냐면 여러분 주님 일 하다 보면 또 교회 편에 서다 보면 주의 종 편에 서다 보면 분명히 반대편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손가락질 하든 어떻게든 교회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항상 그런 소리, 기분 나쁜 소리 들어도 절대 그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내 가정에 내 형편만큼 내가 잘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무슨 소리 하든지 그 소리는 그 사람 믿음이 다르고 내 믿음이 다릅니다.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인생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제대로 끝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주님 앞에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 세상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그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루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벤이라는 사람이 축복권이 넷째 아들,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이고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성경 구절이 몇 번 나왔냐, 무려 38번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한 가지도 기억 못하는 갑이에요. 신고약을 제가 지금 38구절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두 구절 더 소개하면 40구절이에요. 40구절 하고 내가 마치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루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벤아, 너는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 적,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 끓듯 하는 성격, 요동치는 성격, 감정 굴곡이 너무 심합니다. 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침에 마음과 저녁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절대 주님 앞에는 마음의 변덕장이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환경은 어차피 좋아질 때가 있고 나빠질 때가 있어요. 늘 가정이 기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감정이 수시로 달라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는 이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은 견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이 다른 건 다 좋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것은 이 사람 물 끓듯 하는 성격 때문입니다. 그 감정 굴곡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다에게 이 루벤의 장자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의 혈통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마태복음 1장 이하에 예수님 족보에 바로 유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루벤 이름은 사라져버립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쉽게 이야기합니다. 촛대가 옮겨갔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쉽게 그 의미를 모르고 그 남이 하니까 그런 소리 그냥 이렇게 등달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촛대가 바로 무엇이냐면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옮기겠다. 이 말이 무슨냐면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한두 번 경험했을 겁니다. 첫사랑이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좀 회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은 마음이 설렙니다. 첫사랑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이 첫사랑은 그걸 애틋한 어떤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장 큰 아지랑이처럼 늘 피어오르는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첫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늘 뜨거운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이 설레는 마음, 그리고 두근거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사모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 교회의 축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촛대로 옮겨갑니다. 내게는 교회를 통한 축복이 없어요.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충성하십시오. 교회 생활도 충성하세요. 그리고 직장, 사업장 충성하십시오.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마추어가 되지 말고 프로가 되십시오. 어느 곳이 가든지 최고의 젠틀한 이 시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모든 내게 주어졌던 이 직분 자리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소개되었던 각 시대의 18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이런 사람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마음의 거울이 되어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이 8가지만 제거되면 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탄탄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앞길에 놓여 있습니다. 범사위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